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와 율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우 5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와 율법이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여덟 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여덟 가지 복을 받은 제자들이죠.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여덟 가지 복을 받은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의 소금이다 할때이 세상이란 단어, 그러니까 게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흙, 나라, 세상, 땅, 육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13절의 세상은 게예요. 그러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죠. 그런데 번역은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게 다른 의미,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근데 이게 뭐지라고 물으면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든 거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작가가 글을 쓰더라도 이렇게 못 써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뭐 영화나 연극이나 뭐 영화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쓰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복선을 깔아서 이렇게 전개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거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세상과 뒤에 세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세상은 뭘까요? 이 세상은 18절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할때 이게 천지 있죠. 천지라고 하는 단어가 천이 우라노스예요. 그리고 지가 게예요. 게.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게, 천지 할 때. 그러면 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느냐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그 땅을 게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세상이고 뭐 흙이고 뭐 땅, 육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늘과 땅할때그 땅이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 이게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봤어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이 코스모스, 세상이란 단어는 원래 뜻은 질서 있는 정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 있죠. 이걸 장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식, 그리고 세상, 그 안에 있는, 질서 있는 그 정돈 안에 세워져 있는 만물 있죠.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두 가지를 다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늘과 땅 하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할 때 하늘 할때그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스카이가 아니라 그랬죠. 헤븐이라 그랬죠. 이 헤븐은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까? 안 보이는 하늘입니까? 안 보이는 하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고 땅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땅이 비유적으로 표징으로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이 육신과 이몸 있죠. 이 육신과 몸,
그리고 내 몸과 그 형제들과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금이란 단어는 할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광물이라 그러죠.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표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소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비유이고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와 표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메시지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A를 통해서 B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A를 말하고 그 A를 통하여서 진짜 B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 너 있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게 비유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메시지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무엇일까요? 소금이 뭔지를 알아야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소금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몇번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비슷하죠?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소금의 역할이 나와 있죠. 그 소금의 역할은 뭐죠? 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맞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금을 이야기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소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네, A와 B를 화목하게 하는 서로 연합하게 되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수단으로서 뭘 사용한다고요? 소금이요. 그러고 보니까 배추 절일 때 소금 뿌리죠. 왜 뿌리죠? 맛을 내려고도 뿌리는데 뭘 하기 전에 소금 뿌리는지 아세요? 양념치기 전에 소금 뿌리지 않나요? 양념으로 버무리기 전에 소금 뿌려가지고 완전히 그 절여놓잖아요. 예? 그 절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생 배추에다가 양념 발라놓으면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죠. 근데 소금이 있으면요, 들어가죠. 아, 그 역할이네요, 소금이요. 소금이 보통 소금의 역할은 보통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역할도 있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다. 보통 요 정도로만 설교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화목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번뜩 든 게. 아, 배추하고 양념하고 섞이게 할때그 사이에 먼저 뭐를 넣느냐? 소금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면 배추 안에 양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죠. 지금 여기 소금은 뭘 위한 수단이냐면 화목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불화한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수단이다라는 뜻이죠. 그 평화를 만드는 수단이 뭐냐면 지금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평화를 만든다는 건 뭐라 그럽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지난주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몇 복에 있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칠복이죠, 칠복. 칠복 보시면 구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 지금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칠복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너희는 단순히 개인 너희, 개인 그 제자를 보면은 안 됩니다. 제가 볼때 지금 13절의 너희는 1절부터 12절을 통과한 너희라고 보셔야 돼요. 그 1절부터 12절까지 통과한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한 너희예요. 그래서 여기 이 너희는 예, 일곱 번째 복이요.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의 화평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와, 그리고 불화하는 자그 사이 속에서 너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뱀의 말을 듣고, 불화한 말을 하고, 불화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죠.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사망을 감당하여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일곱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지금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예요.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1단계밖에 지금 안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의 1단계부터 100단계라면 90단계 이상 올라가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에 비친 것은 너희의 실력이 아니고 너희의 조건이 아니고 너희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거가 되신다? 예수님이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인가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뭐 이거는 말도 말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소금인가?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존재인가만 보라고요. 뭐 그렇게 한다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존재라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이권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화하게. 이권이 없을 때에는 옆에서 관망하죠. 근데 나한테 뭔가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절대 화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희 조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실력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는 누구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 담대하게 하세요. 예, 내 실력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 그 사람 실력을 보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보면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란 얘기 못해요. 그리고도 무슨 소금이야 이러겠죠 속으로요. 그러겠죠? 왜?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실력의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유일한 근거가 돼서 그 사람은 실력 없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소금이라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을 세상의 소금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대우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씻어줘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성장케 하는 사람 이것을 칠복,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완전의 은총에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칠복일 때 믿음이 약한 자는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그랬죠? 애기가 아니에요. 킹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청년의 단계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청년의 단계가 있다고요. 그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성경에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청년의 단계예요. 신부의 단계에 있는 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준비하는 단계이죠.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장년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혼인잔치 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요런 단계예요.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근데 몸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준비시키는 자
이 사람을 너 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준비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준비되는 것이죠. 그 준비되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전에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그 아담의 후손은 머리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뱀의 새끼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청년의 단계에서 잘 준비되어서 장년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맛은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말씀이겠죠. 그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화평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불화를 화평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의 맛이 정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짠맛을 1밖에 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짠맛을 100% 순도로 낼 수 있는 것이죠. 빛도 똑같지 않아?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밝은가 어두운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소금의 맛도 똑같아요. 맛이 1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금의 그 순도 100%의 그 순도에 있는 짠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1인 사람은 아무리 맛을 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거예요. 한 50% 넘어가야 그 맛을 확실히 인식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맛을 잃은 사람,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그래서 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다라고 동방에서 가장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죠. 신앙의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사관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형제를 구원하는 믿음이요. 화평케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맛을 내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 한번 싸워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다고요. 누굽니까? 욥이요. 구약의 그 욥이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화평케 하는 그 맛을 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언제까지요? 38장까지 헤맨다고요. 욥기 37장까지 친구들하고 계속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해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예? 아, 나 아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네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야? 예? 네 가족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야. 선행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나는 그거 다 했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욥이었다고. 왜? 당당하거든요. 지금 자기 자리 속에서는 그 신명기적 사관에서는 당당했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벌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학자들이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운가라고 하는 질문이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조금 그래도 뭐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요. 뭐 시리아라든지 뭐 아프리카의 내전 중에 있는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 여자들, 아이들, 길거리에 내팽겨져 있다고요. 시리아에서 전쟁 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트 타고 도망가는 유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다큐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서 유럽까지 독일로 뭐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나 여자들은요, 처참해요. 그래도 그건 그냥 잠깐 전쟁 나서 도망가는 거라 그렇게 하겠죠. 예, 이스라엘이나 그 나라들,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 호적도 없고, 등본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출생신고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슬람의 그 무장투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돈 주고 사오더라고요. 어디에서요? 그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와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기 데려가서 총 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가버나움이요. 제가 지난주에 가버나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가 뭐 12살 아이예요. 보니까 아이의 이야기인데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달퍼요. 근데 그 아이가 영화 다큐니까 그렇겠죠. 그 안에서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어른들의 그 마음을 막 찔러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은 나를 길거리에 내팽개쳤다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아이는 표징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내 인생이요, 길거리에 내팽긴 것처럼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괴로움 가운데, 그런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욥이 딱그 상태였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화평케 하는 말씀이요, 화평케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욥은 그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요, 그 은총을 완전의 은총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형제를 구원하는, 화목케 하는 그 은총을 완전의 은총이라고 했고, 그 믿음을 작년의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욥이 청년의 믿음이었는데 작년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욥기 38장 1, 2,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폭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이라고요. 폭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고, 우라고 하는 것은 비죠, 비. 예, 그 바람과 비는요, 항상 성경에서 누굴 얘기하면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나 뭐 구름이나 비, 그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올라간 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 구름이 선호공이 탔던 그 구름이 아니라고요. 군두운 그 구름은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표징이라고요. 뭘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요. 그 빛난 구름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때 빛난 구름이 오잖아요. 그 구름을 얘기한다고요. 그 구름은 눈에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 폭풍우라는 건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4차원이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요. 생각이 돌아버릴 것 같다라고 할때 있죠. 이게 폭풍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을 지금 폭풍우라고 말한다고요.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입니다. 이게 욥. 욥을 지금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평케 하는 말을 해서 그 사망을 씻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무지한 말을 해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래서 그 물음을 통하여서 대답에 이르게 하세요. 요런 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철학에서? 대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에 이르는 방법으로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 대화법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하다 보면 벗겨지지 않는 대답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걸 삼파술이라고 그럽니다. 삼파술은 엄마가 아기를 임태했는데 아기를 출산할 때 옆에서 삼파가 돕잖아요. 삼파는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고요. 삼파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삼파술이라는 것은 질문을 통하여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낳을 수 있도록 어떻게 옆에서 돕는 자를 삼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삼파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38장에서 삼파술, 39장에서, 40장에서, 41장에서, 42장에서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다고. 그 깨달았다는 얘기가 42장 이 표현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믿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사장적 사관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그 제사장적 사관이 38, 39, 40, 4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자요, 내가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깍깍거릴 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나다, 이런 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뭔가 좀 위대하게 이야기하면 창조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의 여자들이 살림할 때, 그 살림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집에서 다 청소하는 것도 다 하고, 밥 먹는 것도 다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다 준비해야 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엄마가 다 준비하잖아요. 그 살림하는 자가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대답으로요. 내가 섬기는 자요, 내가 종이요, 내가 살림하는 자다. 살림하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살림하는 그 자리가 복이 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따 나중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도 나오거든요. 그 자리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남자들도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들어와서 꼭 살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면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배고프면 혼자 라면도 끓여 드시고, 뭣도 좀 찾아서 드시고.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김을 항상 이렇게 이만큼 싸주셨어요. 지난 명절 때 김을 발라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이만큼 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년치가 있어요, 김이. 그 김을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먹으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밥만 퍼서 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열심히 살림하시기 바랍니다. 살림은 복이에요, 복. 예? 살림은 귀찮은 것이나, 살림은 내가 왜 나만 살림해야 돼?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살림이 살리는 길이요. 살림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살림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살림이 살아야 교인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살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그게 없으면 짝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이 그 화평하게 하는 말씀이 없었다고요. 근데 42장에 회개하고 나서 그 말씀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갑절의 복이 뭡니까? 형제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그 욥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재산이 구원을 받고, 이게 다 비유입니다. 비유요. 물질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통하여 많은 형제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요. 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욥을 통하여 언약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 이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맛을 잃어버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겠죠. 이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못 내요. 소금은 소금인데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죠. 다만 밖에 버려져 명문만 소금인 거죠.
실제 내용에 있어서 능력은 없고 명분만의 소금이고 명분만 성도이고 명분만 교인이고 명분만 인 사람들인 거예요. 쓸데없어서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번 주에 밟힐 뻔했습니다. 제가 밟힐 뻔했어요. 아, 제가 아주 그냥 긴장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밟힐 뻔했어요. 그런데 그 밟힐 뻔했는데 이 아내기 막 처음에는 밟힐 뻔했는데 밟히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안에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죽었던 생명이 막 살아서 올라오더라고요. 회심하는 역사를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3년을 4년을 붙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받아들이는 친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심하는 걸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날짜하고 시간 적어놔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파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감리교는요 회심하는 날짜를 정확히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짜를 정확히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안다 그럽니다. 장로교회는 안 그래요? 장로교회는 날짜는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는 모른다 그럽니다. 나중에 완전의 은총을 받으면 안다라고 그래요. 장로교회는 그렇습니다. 내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칭의 중생할 때 그 회심의 날짜거든요. 그 날짜와 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웨슬레는 5월 24일 8시 45분에 회심했다라고 웨슬리 일기에 쓰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읽어보셨죠? 웨슬리 회심에 대한 그 자신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었어요. 일기가. 그 일기에 보면 9시 1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8시 45분이 영어적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8시 45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미국식은 9시 15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9시 15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9시 1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8시 45분이에요. 5월 24일 8시 45분에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있었던 이름도 모르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회심했다라고 웨슬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날짜와 시간 이거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은 거거든요. 알아야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걸 아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언제 날짜와 시간은 몰라. 하여튼 그때쯤 내가 받았어. 이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더 밝아졌어요. 옛날에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서 잘 이렇게 몰랐는데 지금은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적어주잖아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까지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칭의중생할 때에도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럴까요?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언제쯤 뭐 났다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도 없지만 나라가 잘 살수록 그게 정확해지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요. 그 날짜와 시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알겠어요. 딱 그때예요. 아, 됐다. 근데 아 아직 안 됐다 이게 보여요. 어쨌든 여기 아무 쓸데없어 밤만 밖에 버려져 7단계의 복에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 말씀 그 믿음이 없으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면 요게 밖에 화평의 단계에서 버려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혼인잔치죠. 딱 맞죠? 청년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혼인잔치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돼 있죠. 혼인잔치의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거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다 그 얘기예요.
맞죠? 여기 지금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은총이 들어갔는데 그 은총 그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쫓겨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제설교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선포하듯이 말하는데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계속 물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그게 뭐지 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양식을 나누어 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혼인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기요. 슬피 우는 거기요. 거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가 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화평케 하지를 않아요. 그 사망을 씻어줘야 되는데 불화를 씻어줘야 되는데 씻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슬피 이를 갈고 우는 그 장소로 쫓겨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죠. 그리고 한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뺏기죠. 주셨던 달란트도 뺏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여기 또 똑같이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라고 돼 있죠. 종은 종인데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무익한 종은요. 쓸데없는 종은 어떻게 되느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그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의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럼 이걸 7층 천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복이 1층 천이라고 한다면 팔복이 8층 천 뭐 이런 식으로 천국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웨슬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천국이 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그 말씀에 따라서 단계별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단계냐?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 7단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7단계에서 실패했을 때 맛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밟힐 뻔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칠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 천년왕국은 개인이 들어가는 천년왕국 그런 개념도 있지만 교회가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교회가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그 개념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화평케 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불화하는 자와 손붙잡고 그 사람이 성장하여 준비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열심히 내어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불화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화평케 하는 말씀으로 씻어서 천년왕국에 손붙잡고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세상은 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3차원과 4차원 모두를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시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인가요? 물리적인 빛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발광체예요. 태양과 같이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치는 빛,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찬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광체라고 했어요.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빛이라고요. 그 빛을 믿고 영접하면 제자들도 빛이 돼요. 왜요? 예, 빛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제자들을 통하여 그 빛이 밖으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참빛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진짜 빛입니다. 빛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인데 성부 하나님도 빛이죠. 성자 하나님도 빛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빛이에요? 보이지 않는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 보이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그 아버지가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빛을 비추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빛이 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은 제자들도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게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여러분의 실력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생각하시라고요.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둡거든요. 어두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현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건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산은 뭐죠? 지난주에 산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하셨을 때 하셨다 할 때 그 산은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산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으로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이야기한다고요.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단이 세워져 있는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이요. 그래서 산은 무슨 개념이냐 했을 때 신이 있는 자리라고요. 그 신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영의 자리, 신의 자리 뭐 이런 자리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산에 누가 있었느냐면 신이 있었죠. 다른 신, 뱀이 있었죠. 그래서 산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예, 산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신명기 사관이 계속 고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눈에 보이는 산, 백성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표징이라고요. 실제로는 어디요? 우리 마음의 산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 거예요. 육도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이 있습니다. 본성,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육은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어디 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영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영의 산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산을 하나님의 자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라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더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은 보통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 있고 성읍이 없이 그냥 세워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읍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라도인가요? 나간읍성이죠. 그러면 성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걸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는 성벽으로 쌓여져 있어야 돼요. 경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표징이라 그래요.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동네가 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산에 폴리스가 세워져 있어요. 동네가,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구약에 언약돼 있더라고요. 에스겔 4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 4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목사님이 그 성경 통독이나 뭐 통독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통독해야 됩니다. 정독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정독해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독하면 많이 보지 못하니까 어떤 상태냐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정독하면. 그러니까 정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독을 하면서 정독을 해야 됩니다. 예?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요. 에스겔에서 40장 보시면 구약하고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신약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언약되어 있거든요. 언약되어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찾으려면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고 엄청나게 읽어야 됩니다. 예? 제가 설교할 때는 통독하듯이 아니요. 정독하듯이 하죠. 정독도 아주 기계적으로 해요. 하나하나 다 잘라봅니다. 원어로 다 잘라서 봅니다. 근데 통독할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전체를 다 흩어서 보죠. 흩어서 보다 보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매칭이 된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에스겔서 4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동네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얘기하죠.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매우 높은 산이 있죠.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읍이라고 돼 있죠. 이게 폴리스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 성읍이요. 그림을 그리세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읍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죠? 예루살렘이죠. 눈으로 보는 표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피징이었던 거예요. 어떤 표징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높은 산에 폴리스가 세워져 있는 성읍에 대한 표징이 예루살렘이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산이 나오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돼 있죠. 산 이게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이죠.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은 산에 성이 내려오는 그림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지극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지극히 높은 산에 지금 뭐가 내려와서 그 안에 폴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성이 만들어지죠. 산성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극히 높은 산과 폴리스가 결합되는 모습이요.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요. 그 위에 폴리스가 세워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현 상태는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비추면 원래는 어둡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데 빛을 비추면 산과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드러내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거룩할 이 예루살렘은 뭐의 표징이라고 했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했다고요. 그 거룩함이 감춰져 있었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 거룩함이 감춰져 있었던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 거룩한 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몸이 육복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에게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복을 육복이라고 그랬고 그 여섯 번째 복이 뭐였죠? 산상수훈에서 여섯 번째 복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죠. 예,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 지극히 높은 산하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폴리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준비되는 거예요? 처녀로요. 아직 흠은 있어요. 흠이 있는 처녀예요. 처녀로 준비되는 그 처녀로 준비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빛의 일을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수 있는 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켜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돼 있죠. 말이나 대에 담아가지고 곡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부피를 측정할 때 한 대만 주세요 하면은 예전에는 대에다가 이 큰 그 그릇이죠. 그릇 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쌀을 이렇게 팔고 그랬잖아요. 할 때 그 말과 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아래에 둔다는 것은 이렇게 그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예. 네.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등 위에 불을 켜놓는다. 등불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건 집안이죠. 네,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 비유인데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누굴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너희가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 연합하여 성도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집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이 교회죠. 그래서 성도가 개인으로 보면 성도가 집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 교회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집이지만 집단도 집이죠. 교회라고 하는 집단도 공동체도 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집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비추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집 안에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국이죠.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다니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그리라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만국과 왕들이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 돼 있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나오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시죠.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요. 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좀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갈 때도 그렇고 형의 축복권을 가져갈 때도 그렇고 뭐 형이나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서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삼촌이 속일 때에도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야곱은 사기꾼이고 야곱은 무슨 도둑놈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뱀의 말을 할 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그걸 참말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야곱은 형의 그 장자권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축복권 가져갈 때에도 야곱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 잉태하였을 때 애들이 둘이 싸우거든요. 발길질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리브가가 미친 짓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줘야 되죠. 그런데 굳이 왜 둘째 아들, 작은 아들한테 그 축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을 눈으로 볼 때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결정자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장자권도 둘째에게 있었고 축복권도 둘째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면요. 근데 우리 윤리 기준으로는 장자가 장자권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생이 형 걸 뺏었다,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원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면 둘째가 작은 자가 둘째였거든요. 작은 자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고 작은 자가 축복권을 가져야 된다고요. 리브가는 그거를 알았다고요. 아버지 이삭은 몰랐고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 아들한테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요. 아니다. 네가 뺏어와야 된다.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더라도 뺏어와야 된다. 네가 받는다고 한다면 걱정하니까 내가 대신 받을게 하면서 리브가가 사주한다고요. 아버지를 속이라고요.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지만 리브가와 야곱은요 누구 일을 한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은 리브가와 야곱이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곱은 사기꾼이요 도둑놈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계속 지금도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아,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봐도 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조금만 훑어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앞뒤 읽어보면 아 이게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렇게까지 한 거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리브가와 야곱을 보면 이 사람들은 형을 속이거나 남편을 속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보시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봐야 될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칭의했는데 중생하는 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비유죠. 너희 빛이 제자들 빛을 얘기합니다.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숨겨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빛이요. 이 빛은 집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빛입니다. 중생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칭의한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빛입니다. 그 가정 안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은 뭐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쉽게 얘기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요.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아까 욥이 믿지 못했죠. 욥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신명기 사관에서 멈춰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적 사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착한 행실을 본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받아들인 일이요. 받아들여서 고난받는 사람이요. 형제들의 발을 씻고, 옆 사람이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 소금이 아닌데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금입니다라고요. 계속 그렇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요. 이 일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일을 하면서 선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선행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무조건 선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될 때가 있고 도와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인도하심이 없으면 늘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악행을 한다고요. 뱀의 말을 따라서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육복과 칠복이요. 화평케 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도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왠지 개인에 대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신앙의 상태를. 아니고요. 화평케 하는 자하고 똑같다고요. 구조가요. 그래서 아 이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구나. 믿음이 연약한 자,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어두운 사람을 빛을 비춰서 깨끗하게 하는, 예? 어두운 사람을 밝게 하는 이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예, 육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악행이고 악행은 뭐냐면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악행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악행이에요. 자기의 일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악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이 악행인데 이 자기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 악행으로부터 어디로 받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선행으로 받게 된다고요. 이게 선행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회심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일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고 이게 지옥입니다. 여기서 살면 더 지옥으로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 지옥과 같은 것을 통하여 어디요? 그거 죄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삶에 계속 그 괴로움과 지옥이 반복되는 이유는 더 커지는 이유는 이거라고요.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이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의,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너희 아버지라고 돼 있죠. 그럼 너희가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자들은 아들이죠.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예요. 이걸 완전의 은총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그 완전의 은총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칭의에 있는 사람이 중생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있었죠. 그랬죠? 국률이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중생한 사람이 거룩한 단계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게 하는 빛. 빛을 비추는 단계가 있다. 마지막에는 화평케 하는 자. 칠복을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너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복과 칠복과 칠복에 있는 너희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건 너희도 영광을 돌리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요? 칭의했던 사람이 중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중생했던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사람이 완전하게 되면서 장년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믿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그 생명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결국에 몸의 부활이거든요. 몸의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영감을 받아서 미리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구약이고 그때 보면 성경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예수님은 폐하러 없애러 오신 것 아니다. 폐지하러 오신 것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완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폐한다 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약에는 제사가 있거든요. 제사는 지금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드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폐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완전한다,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표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사 드리는 거죠. 영적 제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적 제사라고 하는 표징을 통하여 예수님은 완성하시는데 어떡하느냐?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완성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법 있잖아요. 우리 지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 지킵니다. 어떻게 완성하시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 토요일은 무슨 날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쉬신 날이죠. 그 쉬신 날인데 왜 쉬셨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이다, 표징이다 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맞죠? 출애굽기 에스겔서 예전에 제가 계속 찾아드렸었잖아요. 안식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어디에다 담아놓으신 거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에다가 담아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담아놨던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취하신 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있죠. 일요일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날이에요. 그 성취하신 날을 그래서 기념하여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 폐하는 것이 아니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것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레위기서의 정결법 있잖아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두유를 통해서, 콩을 통해서 고기도 만들고 단백질을 섭취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우리나라 그 두유 산업이 이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좋은 음식 만드는 거. 예. 왜 그러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구약을 다 적용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폐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돼요.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구약을 폐하지 말고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근데 서신서에서는 구약에 있는 그대로 안 지켜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서신서의 내용하고 구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럼 이분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니까 서신서하고 또 안 맞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식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죠. 이거 바꿔보려고, 교리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처음 만드신 분이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언자세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어떤 예언자인데,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계시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항상 계시에 근거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과는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접 계시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직접 계시도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4차원의 문이 열리면 문 닫아라 그랬던 거예요. 문 열으면 큰일 난다. 뱀들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그래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득 차게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통해서 언약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차게 성취한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언약해 놓고 있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구약의 축소판이 팔복이라고 그랬죠. 그 팔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은 마음의 길과 육신의 몸의 길이 있어요. 몸과 마음의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니까 문자적으로 그런 구약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왜? 서신서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신서에서는 제사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제사를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안식일을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언약이요. 성취된 언약들을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던 게 눈에 보이는 거라면 신약에 성취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기본적인 관계는 페이지가 아니라 완성이다라고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라고 돼 있죠. 예, 천자가 우라노 쓰고 지자가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근데 하늘과 땅 하면 또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칭해서 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천입니다.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래서 영적인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세상이죠. 없어지기 전에는 그 얘기는 없어지는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얘기는 없어지는 때까지라는 얘기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또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만든 영화들이 있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뭐 이런 거 있었죠. 세상에 유성이 떨어져서 그 뭐 이렇게 막 바다 같은 데 이렇게 막 떨어져 가지고서 치면은 유성이 치면은 거기에서 막 물이 막 확 올라와 가지고서 온 대륙을 막 휩쓰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영화들 중에 아마겟돈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고요. 천지가 없어지는 걸요. 근데 성경에서 천지가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주 단호하시죠. 천지 없어진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문자적으로. 근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없어지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천이 없어집니다. 하늘이 없어져요.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사자들이 하늘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미카엘과 싸워서 거기서 쫓겨났다 그 얘기예요. 그 용이 쫓겨난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이라고 한다고요. 천지가 없어진다 할 때 용이 쫓겨난 하늘 있죠. 이 하늘을요. 지금 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천이 없어졌죠? 지도 없어져야 되죠. 그 지가 없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일이 1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지도 없어지게 하세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면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죠. 어디에? 땅에 쏟죠. 왜? 하늘 전쟁이 끝나서. 그래서 어디 전쟁하려고? 땅에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그 땅에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육지. 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다예요. 바다도 땅 위에 물이 차 있는 거죠. 바다라는 게 바다 밑에 들어가면 땅이 있잖아요. 땅 위에 물이 차서 바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개념. 육지라는 개념과 바다라는 개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땅에다가 지금 분다 할 때 그 땅은 땅 위에다도 붙고 일곱 가지 대접을 막 붙습니다. 그 붙는 그 장소를 뒤에 보시면 땅에도 붙고 강에도 붙고 그리고 뭐 성에도 붙고 예, 많이 쏟아 붙습니다. 예, 짐승의 왕자에도 붙고 일곱 가지를 부어요, 대접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없어지게 한다고요. 아시겠죠?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 없어지는 거냐면 교회의 하늘과 교회의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온전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용이 있고 땅에 하늘에 뱀이 있고 땅에 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있었던 건 먼저 치시고 땅에 있는 거 치시는 그 장면을 그래서 처녀가 준비 흠이 없도록 준비돼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제 해결했죠? 그리고 지금 땅도 없애버리셨죠? 천지는 없어진다 하셨을 때 천지는 이걸 얘기한다고요. 용이 다스리고 있었던 하늘이 없어지고 예, 용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짐승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이요. 예, 육지와 바다가 없어지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그래서 그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천지가 없어져서 그래서 새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물리적인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용이 다스리고 있었던 하늘과 땅이라고요. 근데 그걸 다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유성 떨어져서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요?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교회거든요. 안에 믿음이 완전한 자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교회가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을 때 천지는 없어진다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천지는 없어지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말한다고요. 이번 한 주간 나는 알지도 못하는 고난, 알지도 못하는 괴로움, 알지도 못하는 짜증, 원인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일들 겪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각각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온전한데 나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난받아야 돼요? 라고 따지는 우리 애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아,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교회의 부활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교회 부활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는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작은 자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는데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다 이루시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큰 자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룬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은 구약을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약을 한마디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나의 구원이다라고 보고, 역대상부터 아가서까지는 형제의 구원이라고 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웃권이라고 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고, 형제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고, 이웃과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습니다. 그 고난받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돼 있죠.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형제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고 이웃 구원의 은총이 부어질 때에는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신앙은 아직 어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게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총이, 은총.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신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나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해요. 근데 믿으면서 하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인 것뿐입니다. 어쨌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리지 않고 큰 계명도 지키고 작은 계명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형제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하여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구약을 완전하게 하는 자, 구약을 온전하게 믿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요?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까지 이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면류관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되더라고요. 그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는데 지금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받으리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게 퇴보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완전하게 되지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는 불신자라고 봤습니다. 그 팔복이 있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불신자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의 의는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세상의 의죠. 그 유대교의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의, 사람의 의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입니다. 이 의를 자기 의라고 하고 이 의를 죄라고 합니다. 자기 의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 자기의 행위로 의에 이르는 방식, 이 신앙을 자기 의라고 하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다른 사람, 불신자들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게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못 들어간다 이거보단 들어가게 못한다는 것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너희 의는 제자의 의인데 그 제자는 어디의 제자를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서기관은 서기관이에요. 근데 어디의 서기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서기관은 사람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은 서기관이에요. 근데 어디의 서기관이냐면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그람마투스라고 해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랍비,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았어요. 여기 제자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요. 이 의의를 행하고 이 의의를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너희 의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희는 뭐하는 사람이 된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팔복이요. 천국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여기는 부정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교회 오면 너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줘. 해결해 주던가요? 고난의 문제 없어지던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는데요.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전해야 된다고요. 뭘 전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의의를 통해서는 지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을 정확히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40년, 50년 살아보시라고요. 행복해지던가요? 천국이 되던가요? 안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것입니다. 이거 버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은 더 세질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와 율법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